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앞꿈선 짱쌤입니다. 오늘은 6학년 2학기 3단원 연소와 소화 단원에 물질이 연소한 후에 생기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단원에서는 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불 주변에는 젖은 수건, 그리고 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복과 보호안경 꼭 착용하시고요. 또 실험하는 종류에 따라 면장갑이나 실험용 장갑을 꼭 착용하고 안전하게 실험해 보도록 합시다. 그럼 지금부터 정쌤과 함께 실험하러 가볼까요? 고고! 소가 다 꺼지고 나니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는 붉은색으로 변했어요.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무엇과 만나면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했죠? 맞아요. 바로 물과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변한다고 했어요. 그럼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보면 소가 연소한 후에는 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. 소가 연소한 후에 아크릴판으로 아크릴통을 이렇게 막아서 석회수를 넣으니까 석회수가 뿌얘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석회수를 뿌옇게 만드는 기체는 무엇이라고 했죠? 맞아요. 이산화탄소입니다.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석회수가 뿌얘진 것으로 보아 소가 연소한 후에는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연소한 후에는 어떤 물질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. 첫 번째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보아 물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고, 두 번째로는 석회수가 뿌옇게 변하는 것으로 보아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오늘 실험은 어땠나요?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실험을 같이 해봐요. 그럼.